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8번이요.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구간이에요. 한쪽은 실선이고 한쪽은 점선이고 한쪽은 점선이고 한쪽은 실선이고 이런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점선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실선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도 점선인 부분에서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점선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선이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래요.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어느 쪽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할 수 없다. 틀렸죠. 아니죠.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할 수 있다. 그죠?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 있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 되겠죠. 안전이 확인되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상관없이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이거 중앙선 침범 되는 거죠.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2번 되겠네요. 379번. 운전 중 철길 건널목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행 방법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거죠.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를 합니다. 기차 안 온다고 그냥 바로 가면 안 돼요. 일시정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한속도 지키셔서 통과하셔야 되고 차단기 내려오려고 하면 반드시 쓰셔가지고 일시정지하고 통과를 하셔야 되죠. 빨리 통과한다 이런 말이 보통 틀린 얘기죠. 바람직한 통행 방법은 일시정지에서 안전 확인 후 통과한다 되겠습니다. 380번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의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요, 신호를 언제 하냐 하면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이르기 전에 30m 전에 신호를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신호를 켜줘야 됩니다. 깜빡이를 언제 켜느냐 하는 건데 30m냐 10m냐 20m냐 그 행위하는 지점이냐 하는 건데 답이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에 켜줘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예요. 100m 100m 전에 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100인데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일반도로 30m 전에 켜고 고속도로는 100m 전에 켭니다. 381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속도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사례들을 볼게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총차로수에 따라 별도로 법정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고속도로 또 자동차 전용도로 뭐 80, 일반도로 60 뭐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100 이런 식으로 별도로 법정 속도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다? 네, 일반도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죠. 네, 최고속도 60으로 제한한다 이런 게 있죠. 맞고 이상기후 시에는 감속운행을 해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막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거나 안개가 엄청 껴있거나 그러면 50% 이상 감속한다 등등 이상기후엔 감속운행 해야 되고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에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그 밖에 안전표지에 따라야 된다? 아니죠. 네. 가변형 표지를 따라야 됩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80은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상태를 보니까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뭐 60으로 달려야 된다. 그러면 안전운행 표지가 60을 딱 표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지판은 80인데 안전운행 표지는 60이에요. 그럼 뭘 따라야 됩니까? 네. 가변표지.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가변표지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표지판에 있는 속도의 제한 속도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변하는 걸 지키라는 얘기죠. 왜냐면 일반 표지판이 위험하니까 이걸 지켜라 하는 거니까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 전광판으로 된 거 얘기합니다. 돼 있으면 그걸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표지판 따르라고 한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382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등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도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죠? 고속도로는 최저속도 뭐 60이면 60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죠. 맞고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예, 속도 제한 경찰에서 하는 거죠.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아, 이거 바뀌었네요. 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하고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83번 다음 중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언제냐 했습니다.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을 통과한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한다.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얘기죠. 신호위반 맞아요. 이거 교차로 이르기 전에 황색 신호 시에 교차로에 진입한다. 황색 신호 교차로 진입 어떻게 돼요? 신호 위반입니다. 이거 신호 위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황색 신호는 뭐 하라는 신호예요? 정지하라고 주는 신호예요. 그래서 황색 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돼요. 정지선 정지를 해야 되죠. 정지 못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에요. 이거
황색 전멸을 했을 때 주의하면서 진행한대. 맞죠? 주변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거. 황색 전멸 맞고요. 적색 전멸, 빨간불 깜빡이 있는 거요. 이거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죠. 그 다음에 통과하는 거죠. 황색 전멸은 서행하면서 통과하고요. 적색 전멸은 일시 정지 후 통과합니다. 3번과 4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위반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적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 2번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역시 신호 위반이 되죠.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4번이요. 편도 3차로인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통행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요게 편도 3차로죠. 요 상태에서 우회전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는가 보죠.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행 방향을 알려줘야 된다. 이 교차로 직전에 방향지시등 키면 안 돼. 여기서 막 직진하고 있는데 우회전 갑자기 깜빡이 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틀렸고. 우측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요 오른쪽에 횡단보도, 여기에 횡단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녹색 신호가 났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그건 갈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right turn on red 해가지고 빨간불 상태에서도 우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통과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의 보행에 영향이 없어야 돼요.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통과 가능해요. 횡단보도 차량 보조 신호 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 여기에 보조 신호등으로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 신호등이 딱 들어와 있는 경우 있어요. 요거는 RTOR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무조건 서야 됩니다. 이거는 보조 신호등 빨간불 잘 봐야 되죠. 통과할 수 없습니다.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3차로인데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 우회전하는 사람 상충이 생기게 되죠. 위험합니다.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죠. 올바른 통행 방법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85번. 좌회전하고자 할때 교차로 진입 전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좌회전한대요. 미리 속도를 줄인 후에 1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서 서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최대한 붙어서 교차로 안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하게끔 돼 있죠? 맞는 얘기고. 방향지시계를 30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켜고 진행한다. 맞죠? 일반 도로는 30m 이전, 고속도로는 100m 이전에서 켭니다. 차량 신호를 주시하면 빠르게 진행한다. 빠르게 진행하면 안 되죠. 교차로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통과해야 되죠. 무조건 좌회전하는 앞차를 따라 진행한다. 무조건 벌써 말이 틀렸죠. 빠르게, 뭐, 무조건이라는 말 틀린 얘기죠. 좌회전하는 앞차 보고 앞차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초록불에서도 통과 못합니다. 교차로 진입하면 안 되죠. 꼬리물기 단속이 대상이 되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차 보고, 앞에 상황 보고 교차로 진입해야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속도 줄여서 1차로나 좌회전 차로 따라 서행하는 거, 방향지시계를 30m 이상 지점에서 켜고 운행하는 거.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6번.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와 거리가 있을 때 속도를 유지한 채로 차로를 변경한다. 도로가 있으면 차 거리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면 되는 거죠. 속도를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되지. 위험하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유지한 채로 변경 맞습니다. 차와 거리가 있을 때는 감속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이 감속이 틀렸네요.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둘다 접근합니다. 지금 속도를 늦춰서 뒷차 먼저 통과시킨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다 들이대면 안 되죠. 보내고 그 뒤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3번 맞고요. 급하게 차로 변경한다? 안 되죠. 급하게란 말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뒤따르는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충분한 거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속도를 유지한 채로 변경을 해주고요. 뒤차가 속도가 빠르다, 나보다. 그러면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뒤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87번.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두 가지는 했습니다. 차선 보면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죠? 실선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둘다 불가능하죠. 요것만 넘어갈 수 있고, 요것도 넘어올 수 있고, 이렇게 이건 가능한 거죠. 실선에서 점선 방향 차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맞죠?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예.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틀렸고,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쪽에 점선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쪽에 실선이 있으면 못 가는 거고요. 그럼 답은 1번과 4번이죠. 388번. 도로교통법상 적색등과 전멸일 때 의미가 뭡니까, 이거? 일시 정지 후 통과예요. 황색 전멸은요, 서행 후 통과죠. 근데 지금 적색 전멸 신호니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거. 이거는 황색 전멸이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후진? 안 되죠.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을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일시정지 후 통과. 4번이 되겠네요.